정부의 해석을 통해서 12월 말 1월 초까지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춘 보훈처 장관, 보훈처장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아직 광주의 상흔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이 시점에 공수부대 부대원들을 광주의 거리에 풀어놓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탄을 넘어서서 분노합니다. 야3당은 이번 주 중으로 박승춘 처장의 해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이 용서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런 보훈처 장관을 그대로 용서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광주 정신을 계속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사퇴를 촉구합니다. 국가보훈처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 진압부대였던 공수특전부대를 동원을 해서 호국보훈 한마음 퍼레이드를 광주 금남로의 5.18 민주광장에서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특전사 요원들의 퍼레이드 참여를 취소를 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광주 정신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의 사퇴를 즉각 요구합니다.